자, 오늘 또 노형의 새로운 코너죠? 뭐 저의 새로운 코너라기보다는 하여튼 새로운 코너죠. 예. 내 생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생남은 크루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내 생남 아이템을 준비해 오면은 출석률이 떨어져. 그래서 특히 준이가 예. 준이가 전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했어. 예. 그래서 작가 안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시 런칭을 할까 고민을 중. 중국 간다 그러고 예. 인천 예. 간다는 얘기가 있어. 어쨌건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그와는 별도로 이제 이 청취자분들에게 뭐 하나라도 들려서 보내겠다라는 아, 마음으로 노빈손 그리고 다 같이 하자 크루쇼. 아, 예. 아, 아 센스가 노빈손 크루쇼. 아, 아 그런 뜻이었어. 아, 뭔가 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청취자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자기 반성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가 그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네요. JYP 장기더라고요. 네. 교류를 해보니까 뭔가 대화 상대로 하여금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느낌을 가지게 하는 아주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요. 네. 자 노빈손 오늘 청취자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예, 손에 뭘 채워드릴 들려드릴 그 내용이 뭡니까? 건가요? 예. 사실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10월 18일 날 세계의학학회 월드 월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세계의학학회에서 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뭐냐면 트랜스젠더 네, 성전환 뭐 장애 성주체성 장애라고 얘기하는 트랜스젠더를 네. 정신질환으로 보지 안아야 한다. 아, 안아야 네. 한다. 안아야 네. 한다.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그 선택을 바꾸려고 하는 어떠한 치료도 강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아. 네. 그 선택을 바꾸려는 치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 성을 바꾸려는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는 하라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 자기가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이 바꾸기 결정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따라오거든요. 가족과의 갈등, 자기 현재 소속한 학교나 직장에서의 갈등, 또 본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혼란감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도와줘서 적응을 도와주는 치료 쪽으로 가야 된다. 계속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정을 바꾸기 위한 치료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젠더를 바꾸기로 결정을 한 사람에게 바꾼 다음에 적응을 잘 하도록 하는 치료는 권장을 해야 예. 되지만은 결정을 한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 그거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너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하지 거죠. 말자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럼 질문 그럼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해왔던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으로 본 거죠. 예, 성주체성 장애 이렇게 진단명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병적인 상황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여자라고 느끼고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환자라고 봐왔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방금 JYP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질문인데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남자지만 남자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그건 다른 개념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그건 성적인 방향성. 내가 여자를 좋아할 것이냐 남자를 좋아할 것이냐는 방향성이 문제고. 아, 이거 이번에 트랜스젠더라는 건 그쵸. 내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인 거죠.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LGBT 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죠. LGBT가 뭐예요? 자, LGBT라는 용어를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전 세계에서 다 쓰는 말이고요. L, 레즈비언. G, 게이. B는 바이섹슈얼. 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아, 진짜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소수자를 이제 네 가지 종류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카테고리로 나누는 이거를 거죠? 한꺼번에 통칭하는 이분들이 다 성소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칭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성소수자나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다 줄여가지고 LGBT라는 용어로 다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은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그래서 잠깐만 정리하면 네. LGBT라는 말 자체에는 특별히 그들을 폄하한다거나 뭐 존중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중립적인. 아주 중립적인 용어이니까 네. 공식적인 문서에서나 무슨 사회생활에서도 그냥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LGBT라는 말을 쓰시면 외국인들은 흔히 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LGBT 얘기가 나오면 그게 LGBT가 뭐야 이러면 오히려 약간 어떻게 그걸 모르지 이런 수를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이니까요. 네. 우리도 이제 LGBT라는 용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정신과 내지는 누가 YG가 설명할까? 하나씩 개념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그냥 나온 김에.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레즈비언은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네. 그리고 게이는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아 정말 호모라는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요즘 잘 안 쓰죠. 네. 요즘도, 네, 그런데도 여전히 참 오랜만에 들었네요. 덕분에.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써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바이섹슈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이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거나 남성도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이 양쪽의 성에 대해서 네. 성적인 여성이, 흥분을 느끼는 거. 남성도 좋아하지만 또 여성에게도 또 약간 애정이라던가 성애를 느끼는.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오늘 나왔듯이 이제 자기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은 여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는 네. 그래서 뭐 성을 바꾸려고 하는 네. 혹은 예, 여성으로 태어났지만은 남성으로 이제 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걸 트랜스젠더 이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맞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L하고 G는 그냥 동성애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굳이 구별하자면 뭐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바이섹슈얼은 그냥 양성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원래는 성 정체성 장애 혹은 뭐 성 주체성 장애라고 장애? 불렸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요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장애라는 말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냥 트랜스젠더인 거지. 네. 트랜스젠더에 네. 해당하는 우리말은 약간 애매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성전환자 정도로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환자는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합의는 좀 필요한 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한국말 용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LGBT 중에서 의학계에서는 T까지는 질환이라고 예, 봤었는데 이 움직임이 사실은 감지가 되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정신과 진단 그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네. DSM, DSM. 예, 이 4가 5로 되면서 우리 흔히 이제 성 주체성 장애라고 번역되던 그 영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바뀌었냐면 젠더 디스포리아로 바뀌었더라고요. 원문에서. 그러니까 아. 내가 성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거야. 내 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 그래서 주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용어를 콱 찍었었는데 네. 최근에 그게 바뀌면서 이미 그 안에서도 이게 주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성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거다 용어가 이미 사실은 바뀌어 있는 거죠. 디스오더라는 말이 바뀐 거죠. 네. 그렇죠. 네. 없어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프로그램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YG가 얘기했듯이 의사들은 그러면 T는 정신장애라고 생각을 해왔고 LGB까지는 원래부터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군요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이제 일반인들 시민들은 LGB도 다 뭔가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쵸. 거죠. 네. 제 주위에 있는 일반 분들 중에는 오히려 T는 이해하면서도 LGB를 더 큰 병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고쳐야 되는 그 뭐 이렇게 생각. 제 질문에는 거. 약간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LGB를 이렇게 병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에 대한 뭐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T는 생각 같아서는 병이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것 같, 했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것. 네. 사실 우리나라는 하리수 씨가 나오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왔고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홍석천 씨가 또 많은 분들을 커밍아웃하면서 네. 인식을 많이 바꾼 그렇죠 큰 역할을 그렇죠.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서울시에서 동성애 네, 인권원장에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막 논란이 있다가 결국에는 그 보수에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좀
병이 아닌 걸 가지고 되게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해서 매도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슬픈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레인보우 무슨 그 행진 하잖아요. 네. 매년. 근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뉴스를 봤더니 한쪽에서는 행진을 하고 있고 그게 반드시 LGBT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바깥으로는 뭐 종교단체라든지 뭐 그들을 비난하는 그쵸, 비난하고 막 무슨 약간의 어떤 굿 같은 그런 막 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들을 힐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뉴스로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계신 크루분들은 네.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병적으로 보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는 이해해주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성별이 남자다 여자야 됐다에 따라서 이해를 못 해주는 거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강아지 개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데 내가 죽어가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개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개한테 내가 죽고 나서 이 개가 그래도 자기 인생 사는 동안에 사료값은 내가 대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개한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개한테 유산을 주기도 유산을 하죠. 주기도 하죠. 우리 개가 죽을 때까지는 이 기금에서 사료값은 대줘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이 반려견하고의 그 감정적인 교류를 나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을 해서 같이 감정을 나눴는데 내가 죽을 때 이 사람하고 내가 남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런 이유에서 YG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는 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과연 이제 유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본성의 그런 원인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문헌이라든가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딱 부러진 답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개인마다 너무나도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개를 좋아하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인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아닌 거 왈가왈부 하다 못해서 뭐 탄압하거나 혹은 뭐 배간시하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네. 이런 건 정말 아니, 동물 사랑하는 걸 이해해주면서 왜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이해 못해주냐고. 써니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여고를 나왔는데 여고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보이시한 친구들한테 톰보이 예, 좀 이렇게 매력을 꽂히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매력을 꽂히쳐서 좀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여고생 때는 약간의 그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친구가 있어. 너무 친한 친구들. 남고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동성 친구인데 너무 친하면 선생님들 떼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실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저는 그리고 경험이 있어요. 누가 좋아했어요? 아니, 갑자기 점점 섞더라. 지금 말해놓고 선생님. 아니 우리 또 방송에서 커밍아웃 나온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다 이해한 사람들만 앉아 있어. 지금 앞에 주어가 녹음 방송이라서 여과 없이 방송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생략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개인의 그런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 말하자면 제가 대학교 때 실제 트랜스젠더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여잔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인 나의 몸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나는 남자가 되고 싶었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 저도 아는 어떤 여성분과 사귀고 같이 살았어요. 대학교 때.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뭐 그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 느꼈던 건 주변 시선이 꽤 따가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사회가. 네, 그들은 숨긴다고 숨겼지만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랑하는 눈빛이 그쵸? 옆에서 감기, 보면 더 잘 보여. 감기, 사랑 이런 거는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들도 사랑을 했으니까.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촉촉하다. 야. 그래서 그 두 분이 사랑하는, 예, 그 두 분이 사랑하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모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연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와, 있었고. 와, 난 그 사람들이 용기가 대단해. 근데 어? 저는 연을 끊는 사람들. 네. 아, 저는 근데 가슴이 아팠던 일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했던 분의 여자친구였던 그분이랑 같은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누구누구 잘 지내셨냐고 아 이 수업 같이 듣게 됐다고 했는데 대학교 수업은 수강 변경 기간이 있잖아요. 수강 변경을 해버리셨구나. 그 다음 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정말 반가워서 인사를 한 건데 너무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이라서 반가워서 인사를 했고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의 칠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와이즈 말대로 개인의 선택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걸 사회적으로 너무나 비난을 한다면 이들이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이나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내 감정을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를 내가 마음대로 못 정하는데 이걸 남 보고 너 여자니까 여자 사랑하지 말라고 이걸 강요하는 건 진짜 이거 엄청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아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논의하려는 이 사회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건 내 감정을 남이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예 불가능하고 아니,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거 법적인 부분이지.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과하게 이제 동성애를 약간 이상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분명히 그분들 주변에서도 동성애 성향을 가지거나 동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진 않았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게이라고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너무나 일반적인 대학생이었고 또 너무나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멋진 친구였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굳이 이 친구가 언급을 하거나 얘기를 나 최근에 만난 누구한테 꽂혔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친구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전혀 상관이 없는 그쵸. 근데 분명히 아마 평소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또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되는 거를 보면은 핵심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적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취향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한 거고 최근까지도 정신의학계에서도 그래 선택은 그러니까 성적 취향은 본인이 선택하는데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건 병이 아닐까? 예, 라고 그렇죠. 그런 게 예, 있던 예, 거죠. 어, 네. 근데 이게 자꾸 연구가 반복되고 치료적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의 결정권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더 예전보다는 폭넓어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네. 내가 어떤 원하면. 성별로 살아갈 것인가도 본인이 결정하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저는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가 계속 되고 있지만 트랜스젠더라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몸에 무슨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걸, 병인이 설명이 되면 그렇죠. 그걸 빼내면은 다시 생각이 돌아오더라. 그렇죠. 이렇다면은 이거는 병으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이라고 딱 얘기를 하기 어려운 거고 이 트랜스젠더란 성향은 한번 나타나면은 상당히 고착화돼서 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니까 이거를 꼭 병이라고 보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군요. 예, 대부분 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저는 우리가 얘기한 이제 트랜스젠더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다른 병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은 뭐 망상장애가 있다든지 심한 우울증이 있다든지 성격장애가 있어서 그런 다른 이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내가
여성이다 아니면 남성이다 다른 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뭐 병이 있지 않지만 심리적인 이를테면 컴플렉스라든지 갈등 때문에 자신의 성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어왔던 기준이지만 이제 반대의 성으로 살아보는 기간을 갖게 해요. 그래서 살아보는 게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제 어떤 호르몬 요법, 수술 요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이 가이드라인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거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정신과의 특성상 우리가 피를 뽑고 사진 찍어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과연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 병이다의 기준이 뭐냐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정신의학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있거나 근데 이런 거 몇 개 안 돼요. 예, 뭐 마약하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치매 뭐 알코올성 뭐 이런 거 아니면 별로 없는데 이런 거죠. 첫 번째 그 사람의 삶에 방해가 되느냐 그 사람의 어떤 학생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가정 일원으로서 기능에 영향을 주느냐 1번 두 번째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LGBT의 영향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없잖아요.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이렇다고 이 사람이 수능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예. 입사 시험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못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기능 자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병이라고 얘기할 증거가 사실은 없다.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사회에서 이들을 문제시하고 다르게 보고 사실 이게 내 가정 내 식구 안에 내 아이한테 일어난다고 하면 누구도 역시 쉽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머리 따로 마음 따로의 일인 거잖아요. 마음은 아프겠죠. 예. 네. 근데 그렇지만 이거를 병이라고 보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바꿔라라고 요구하는 게 더 이상 옳지 않다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내린 그런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굉장히 의미 있고 예. 되게 반갑고 그렇죠. 반갑고 그러니까 제가 해외를 몇 번 안 나가본 관계로 저의 해외 그 경험담은 캐나다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캐나다를 갔을 때 네. 거기에 레인보우 스트릿이라고 따로 그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걸어봤는데 전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다르겠어. 무지개 그 사람 표시 그것만 있고 그냥 다들 그들도 똑같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활기차고 따뜻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 친구가 이제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이가 딸인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난 여자가 좋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같이 얘기를 하고서 우리는 받아들여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그거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근데 상상도 안 해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도 캐나다로 가서 이 사람들도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도 그 사회에 가서 그 사회가 다문화고 또 다양한 그런 모든 성향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걔네들도 그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인식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의사회에서 먼저 발표된 것도 이제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사실 이런 트랜스젠더 문제를 가진 사람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어리진 않고 성년인데 젊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당연히 못 받아들이시죠. 근데 저도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더 이상 의사들은 치료의 문제로 보질 않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데 그렇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강요할 거는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앞으로 엄마가 둘인 아이들 아빠가 둘인 아이들 이런 것들을 법적 제도 장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어떤 식으로 단계를 거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근데 있어야 되죠. 트랜스젠더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도 사실은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겠죠. 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실 이 LGBT라고 치면 LGBT와는 또 다른 이분들만의 어떤 그 가야 될 어떤 장애 이런 그렇죠. 장애물 이런 것들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여기 이제 해당되는 예, 거죠. 예. 주민등록번호 뒤에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네. 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지. 네.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의사들은 이걸 더 이상 병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같이 나이사도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사실 자체를 많이 알리고 주변 사람, 예,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 주는 데 많은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겁나.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악플 달릴까 봐. 악플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LGB까지는 환자가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T는 환자라고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네. 배운 것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LGB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내 주거나 하지만 않으면 본인들은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근데 T는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차별하거나 뭔가 이런 구박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힘들거든요. LGB는 그냥 취향이 다른 거고 남들이 그 나의 취향을 알까봐 걱정하는 게 불편한 거지 본인 그것만 빼면은 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환자라고 생각 안 했던 건데 이제 T도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계의사회에서 뭐 그래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T가 환자가 아닌 걸로 됐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것보다 LGB가 원래 환자가 아니었어요라는 메시지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아직은 그게 더 시급한 거긴 하네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댓글 하나 읽어드려야 될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오방오방떡님이 요런 댓글 주셨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한 꼭지에서 말씀하신 동성 간의 애정 행각 이라는 발언이 거슬립니다. 방송에서 사용되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사전적으로도 행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큰 문제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부적절합니다. 나이사가 객관적이고 공적인 방송을 추구한다면 발언 간 어휘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100% 네. 동감 날카로우신 네. 지적이고 반성합니다. 네. 애정 행각이란 말 누가 한 거예요? 누구야? 준이가 한 걸 한 건가? 저희가 벌칙으로 중국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준이가 자체 징계. 자체 징계. 갔다 올 만하네. 그리고 최근 이제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출연자 한 분이 동성 연애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 좀 비하 발언으로 요즘은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냥 동성애라고만 쓰고 동성연애라는 말은 이제 거의 아무도 안 쓰는데 네. 저희 출연자 한 분이 그 말을 썼었어요. 근데 자르기가 힘들어서 그냥 딱 한 번이라서 넘어갔던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부터라도 LGBT에 대한 차별, 뭐 비하 발언 이런 거 안 하도록 네. 조심해야죠. 네. 노력하는 나의사가 되겠습니다. 네. LGBT 분들과 함께하는 홍석천 씨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홍석천 씨랑 한번 섭외했으면 좋겠네요. 저희랑 요즘에 너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죠? 저 용산 주민인데요. 네. 용산구 주민인데 저 구청장 출마하시면 반드시 저는 찍습니다. 아~ 예. 자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들 열과 성의를 당해서 묵직한 주제를 묵직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크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